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? 이봐 예봉규 씨! 아니, 어디 가요? 아니 그러다 감기 걸려요! 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? 병원부터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 사이즈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선배한테 미안하지만 장군님! 어디 편치 않으세요? 또 그 빨간색이 장군님 병원 보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 많이 화나셨죠? 예 아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옷도 다 버리시고 제가 얼른 셔츠 사오겠습니다 디저트 카페 23호점 서류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아름이라고 연락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한아름 한아름 데스크에 맡겨놔요. 스케치북도 거기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고요. 뭐야? 벌써 괜찮아진 거야? 아, 꾀병이었나? 아무튼 무슨 사람이 찬바람 쌩쌩 불고 싸해. 괜히 깜짝 놀라서 걱정했잖아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이봉길 씨한테 좀 전해주세요. 여기 상무님 비서 겸 운전기사분이요. 네. 아, 한아름 씨 되시나요? 네. 이거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